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성결교회 안현 목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무시무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심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르완다에서요, 최근 3개월 동안에 만 교회를 넘게 폐쇄를 시켰습니다. 1년에 만 교회가 아니라요, 3개월에 만 교회를 넘게 폐쇄를 시킨 겁니다. 충격적이죠. 현재 르완다의 대통령은 폴 카가메라는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집회를 제가 갔었잖아요. 토고에 갔었고, 베냉에 갔었고, 세네갈에 갔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르완다 지역에서 집회를 했던 것을 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대규모로 집회가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박해를 할 경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때는 이제 박해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면 마녀 교회나 폐쇄를 시키는데 폐쇄시킨 명분이 뭐냐? 건축법 위반, 위생상의 위험, 소음 공해 문제, 신학 학위가 없는 지도자, 요네 가지입니다. 건축법 위반, 위생상의 위험, 소음 공해 문제, 신학 학위가 없는 지도자. 뭐 명문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여러분, 요런 네 가지 이유로 만 교회를 넘게 문 닫게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명분을 대도 좀 그럴듯하게 돼야 좋을 텐데요. 2018년도에도 박해가 있었더라고요. 르완다 정부가 그 당시에 교회 7,000곳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러면 그때 7,000곳, 2018년도. 그다음에 최근에 만 곳, 17,000곳의 교회를 폐쇄시킨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교회 지도자들이 최소한의 교육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카가메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재정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일련의 법률을 통과시킨 것. 법으로 교회 재정을 공개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독재입니다. 교회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정권의 통제 밑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죠. 근데 교회 재정을 정부가 다 알아서 뭐 하게요? 그 뭐하러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카가메 대통령은요, 교회 헌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어요. 이런 국민들이 세금을 냈잖아요. 세금을 내고 남은 돈에서 또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그 헌금을 또다시 세금을 매겨라 이거죠. 교회를 공개적으로 비난합니다. 가난한 르완다 국민의 마지막 한 푼까지 쥐어짜려 한다. 아니, 그러면은, 가난한 성도들이 헌금한 거, 그걸 또 쥐어짜는 르완다 정부는 뭔데요? 이 명분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참다 이상해요.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르완다의 수도인 키갈리에 우물이나 공장보다 교회가 더 많다. 교회가 급증하는 것은 난장판이다. 우물은 그렇게 많지 않죠? 공장은 그렇게 많지 않죠? 한 지역에 공장 하나 있나요? 공장이 없는 지역도 있죠? 당연히 교회가 공장 수보다 많죠. 공장 수보다 교회가 많은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니, 회사가 공장이 교회 수만큼 있으면은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인력을 구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 많은 공장이 인력을 어디서 구합니까? 르완다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르완다뿐이겠습니까? 지금 박해당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편해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정치 권력에서 압박한다고 스스로 교회를 문 닫는 한국교회. 너무 편하다 보니까, 박해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안주해버린 거예요. 조금만 더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냥 재불에 겁먹고서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안된 일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